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주라기 캅스 시즌 3 주라기 매그넘입니다. 이 주라기 매그넘은 이전에 소개드렸던 주라기 커맨더와 주라기 로드가 합체를 해서 완성이 되는 무기 중 하나인데요. 이 주라기 매그넘이란 이름답게 주라기 캅스 시즌 3에 등장하는 최강의 무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모습이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바로 합체를 해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합체에 필요한 구성품을 보면은 이렇게 주라기 커맨더와 주라기 로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총 다섯 개의 코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 이렇게 각각 이런 식으로 들어 있었죠. 세 개, 두 개.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치채신 분들 있겠죠? 네. 바로 이 퍼펙트 주라킹과 똑같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퍼펙트 주라킹도 이 다섯 개의 멤버가 모여야 완벽한 퍼펙트 주라킹이 되죠. 각각, 주피노 코어부터 파키 코어, 킬로 코어, 그리고 여기 이 로드에 들어있는 메가 코어와 코아 코어. 총 다섯 개의 코어가 들어 있습니다. 코아 코어 하니까 뭔가 좀 발음이 헷갈리네요.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다섯은 잠깐 빼두고 이 둘부터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자, 합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자, 앞쪽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런 홈이 있죠. 자, 이 부분에다가 이 주라기 커맨드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보시면은 위쪽에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 홈이 있어요. 이렇게 이 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 한번 장착을 시켜주도록 하죠. 이쪽에다가 놓고 하나 둘. 오, 이렇게 합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일단은 사이즈가 굉장히 묵직해졌고 드디어 완벽한 하나의 권총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 생각보다 꽤나 그럴싸합니다. 자, 옆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진짜 그 공룡 머리가 총이 된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홈이 들어갈 부위가 이런 식으로 활주로처럼 나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트리거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 뒤쪽에 이런 식으로 빈틈없이 딱 맞아떨어지게 딱 들어가고 옆쪽에서도 아주 꽤나 튼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안 빠져요. 빼려면은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누르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주르기 보면 해제가 되는데 여기도 사운드가 같이 나오게 되네요. 자, 다시 합체를 시켜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합체가 되는데 보시면은 사운드 자체는 이쪽에만 나옵니다. 여기 이 앞쪽에 있는 주라기 커맨더에서 사운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 꽤나 무거운데 생각해보니까 건전지가 총 6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커맨더의 3개, 그리고 이 뒤쪽에 3개, 전부 다 A3 건전지를 사용하니까 따로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트리거를 한번 당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매그넘으로 합체하니까 드디어 총소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총소리와 기모으면서 쏘는 총소리가 합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순서가 랜덤이네요. 나 지금 너랑 놀고 있거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니까 사운드는 지금 이쪽에 연결돼서 이쪽 사운드가 변경이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이쪽은 눌러주면 이제 사운드가 이제 총소리가 나오게 되고 자, 이 앞쪽에 따로 또 버튼이 있죠. 자, 여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라기 매그넘. 자, 한 번 더 눌러보죠. 오, 난사하는 소리가 나네요. 자, 그리고 완벽한 합체를 위해선 다섯 개의 코어가 모두 필요해. 다섯 개의 코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 이번에는 공룡이 울부짖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네요. 자, 또 그리고 또 한 번
주라기 캅스라고 합니다. 네, 한 바퀴 돌았죠. 총 다섯 개의 사운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사운드가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드로 변경을 하면 사운드가 안 나오네요. 어쨌든 요게 메인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메인 모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짠! 짠! 네. 총 다섯 개의 코어를 이제 바로 합체를 시켜 볼 텐데요. 순서대로, 자, 보시면은 이 박스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 있죠, 지금. 이렇게. 네. 다섯 개의 코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 순서에 맞춰서 장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장착을 시킬 텐데, 보시면은 여기 코어에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장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 사운드가 나오죠. 한 번 더. 자, 두 개. 그리고 세 개. 오, 사운드가 점점 바뀝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코어가 남았죠. 이런 상태에서 코어를 이쪽에다가 예, 장착을 시켰습니다. 네 개.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장착을. 오, 총 다섯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리거를 눌러주면은. 아, 여길 눌러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퍼펙트 주라킹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총은 역시나 계속 이 사운드가 나오게 되고요.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줘야 사운드가 변경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 퍼펙트 주라킹. 자, 그리고 오, 솔라메테오 스트라이크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주라기 블레이드. 그리고 오, 이거는 승리대사 같네요. 자, 한 번 더.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역시나 다섯 개 정도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확실히, 이 다섯 개의 코어가 한 번에 합쳐지니까 뭔가 무지막지한 파워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각각의 코어를 어떻게 성능에 따라서 사운드도 달라지는데, 이때는 역시나 이 커맨더 이 소개드릴 때 처음 얘기 드렸던 요 리셋 기능. 네, 이 상태에서 리셋을 한 다음에 장착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주라기 값스 시즌 3 주라기 매그넘 리뷰였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주라기 커맨더 요 하나만 리뷰했을 때는 조금 뭔가 아쉬웠던 것 같았는데, 이 로드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합체가 완성되고 나니 상당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두 개를 합본 세트로 발매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두 개는 만약에 하나를 사면 좀 부족하니까 무조건 두 개 다 사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